잠, 형용사적 수식어구. 잤어. 그냥 너무 많이 자서 이걸 언제 다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오늘도 달려봐야 되니까 9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고, 명사 뒤에 형용사가 꾸며줘. 원래는 뭐 섹시가 cool guy, this is a cool guy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데, 형용사가 길어지면 얘네는 뒤에서. 한국말과 정말 다른 특징이지. 한국말은 무조건 앞에서. 저 길을 가고 있는 아주 잘생긴 할머니를 봐봐. 뭐 이런 게 나오지. 근데 쟤네는 저 할머니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잘생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칭, 결론, 중요한 게 먼저 나와. 그래서 주어, 동사. 마찬가지로 명사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이 구치수식이라 그러지. 뒤에서 꾸며주는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야. 뭐 앞에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지. 우리 다 이렇게 꾸며주니까. 하지만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명사 뒤에 나와 길어져. 자, 대표적인 거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ing랑 pp. 그리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접속사 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명사 뒤에 이런 거뚝 나오면 그냥 가로 확 치면 되지. 명사 나오고 뒤에 이런 게 나왔어. 자, 그러면 그냥 아, 이거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은 되는 거지. 해석은 안 해도 되고 요렇게 해주시면 돼. 심플하네. 끝. 끝인데? 집에 가. 이럴 줄 알았냐? 자, 가볼게요. 432번.432. Having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is a true blessing. Having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누군가를 갖는 것.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Is a true blessing.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이 특별한 누군가는 꼭 연인만은 하지 않아? 연애도 못하는 것들아? 응? 참, 난 하지. 우리 와이프도 나랑 연애 안 해주던데? 자, 딸이랑? 지극히 눈을 맞추면서? 어? 아빠 놀아줘? 뭐 이런? 자, ing가 수업입니다. having. 동사 이제. 단수동사 쓰는 거. 오래간만에 기억하고. 자, someone이나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져. 원래 뒤에서 꾸며져. 됐죠?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 근데 이 special한데 어떤 special이야? 네 삶에서 특별한 누군가잖아. 이 someone이라는 명사를 전명구가 또 수식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가도 괜찮겠지. 삶의 특별한 someone이 되는 거니까. 됐죠? 33번. 433.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A bird in the hand. 새인데 손 안에 새는 is worth, be worth 같이 있습니다. 둘보다. 이거를 be worth를 동사로 보고 둘을 목적으로 봐도 괜찮아. two birds보다. 어떤 two birds in the bush. 저 수풀 속에 있는 두 마리보다. 그러니까 덤불이거든. 근데 난 덤불하면 막 가시덤불 이런 것만 생각나서 그냥 수풀이라고 해요. 숲이라고도 하고요. 자, a bird 뒤에 in the hand, to 뒤에 in the hand가 수식어구야. 됐지? 34번. 434.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자, happiness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야. 아, 435. 알았어, 조용히 해봐. is something, 아니, 나한테 말 아니고. ready-made, 미리 만들어진 something이 아니라고. happiness는 미리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something이 아니라고. 자, happiness는 comes from your own action. 너의 행동부터 옵니다. 행동에서 옵니다. 그러니 행복을 원하시면 지금 행동하라고. 자, something 뒤에 ready-made가 형용사적 수식어. 35번.
4:35.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자, 지름길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There are no shortcuts.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 어? 아니네요. 전치사요. 명사. 어떤 장소로 여기서 이럴 때 to가 어디 어디 에잖아. 그러니까 가는 이라는 취미세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종 어떤 종 어, 정소 미치겠네. 자, 안 미쳐. 많이 자서 그래. 어떤 장소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떤 worth going 갈 가치가 있네. worth가 형용사죠. worth ing 보면 할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곳이든 어떤 곳으로든 어떤 곳으로든 가는 지름길은 없다고. 지름길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생의 빠른 성공의 길은 없다?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던지면 애들이 이해하겠어? 자, 36번. 괜찮아. 나도 이해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해. 너무 창피하니? 나도. 내가? 436. The effectiveness of advertising depends on the amount of product information available to consumers. The effectiveness가 주어네. 효율성이네. Of advertising, 광고에. 전명구가 뒤에서 꾸며주지. 광고의 효과, 효과성, 효율성, 효력. 편하게 하면 되겠네.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어? Depend on을 동사로 보고 the amount를 목적어 명사로 볼게. 자, 제품 information, 제품 정보에 양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정보야? 정보 뒤에 available, 그,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제품 정보에 달려있습니다. 광고의 효과는요, 상품 정보에 sorry, amount, the amount, 양에 달려있죠. 소비자한테 이용 가능한 상품 정보의 양에 달려있습니다. 이렇대. 그렇대. 자, 이거 아까 something 이렇게 다 써줘야겠다. something이나 someone 뒤에 형용사를 후치 수식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able 형용사 붙은 것도 앞에서 명사를 꾸며줘. 아니 뒤에서 명사를 꾸며줘. 대표적인 게 미션 임파서블 톰 아저씨 나오는 거 있지. 6까지 나왔나? 보질 않아서. 자,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IBLE, ABLE가 변형된 거거든. 이런 것들은 뒤에서 후치 수식해줘. 그래서 avail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명사를 후치 수식해줍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짠, 짠. 레드메이드도 마찬가지겠지? worth going. 그 다음 available to consumer.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뭐 of advertising 얘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식어구입니다. 됐죠? 아, of product information을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of 명사까지 묶어버리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편하게 먼저 하고 싶으면 전명구를 그냥 다 때려박아. 엄밀하게 36번에 of advertising과 of product information은 effectiveness라는 명사와 amou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맞지. 그지? 근데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할 때 전명구는 그냥 다 가로치고 부사로 쳐. 부사로 막 쳐. 괜찮아. 막 귀찮으니까 쳐. 딴 거부터 알아. 딴 거 다 알면 이게 보여. 안 보이면 한 대 쳐 맞고. 37번. 진심이야? 437. Parrots capable of speaking are actually imitating words and phrases of human language. 438. 어? 잠깐만. 손가락 살이 쪄갖고 자꾸 이게 안 눌러져. Parrots, 앵무새, capable 형용사지. 여기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Be capable of I and 뭐 할 수 있다. Be able to랑 같아. 그러니까 이거 able to speak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 없던 거였어. 말을 할 수 있는 패럿들은 아 실제로 imitating 이걸 동사로 볼게. be plus ing를 동사로 볼게. 뭐 이거 동사로 보고 이거 보호로 봐도 상관없어. 그냥 근데 난 be imitating을 동사로 볼게요. 실제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rules and phrase 말과 단어 뭐 구들을 단어와 뭐 어느 정도의 문장 구 이렇게 어구 이렇게 할게요.
뭐 인간 언어의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아, actually imitating이니까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거 동사로 보고 words랑 phrase를 목적으로 봤어. 자, 주식어 보는 parrot 뒤에 capable of speaking, 명사 뒤에 형용사는 관계대명사랑 부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적어줄까요? 주격 관계대명사. 38번. 438. A tree with beautiful blossoms does not always yield the best fruit. A tree with beautiful blossom, 아름다운 꽃을 가진 나무 하나가 does not always yield, 항상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과일을. 그러니까 꽃이 예쁘다고 열매까지 예쁜 건 아니래요. 네. 속담이래요. 39번이요. 아이고. 439. The white skin inside the colored peel of an orange contains a great deal of fiber. 자, the white skin, 하얀색 피부입니다. Inside 뭐 안에? Inside 뭐 안에? 색칠된 껍질이죠. 오렌지의 색칠된 껍질 안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렌지색 껍질 안쪽에 이제 오렌지를 까면, 너를 까듯이 오렌지를 까면 하얀색 껍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contain a great deal of fiber, 많은 양의 섬유질. 이거 그냥 이렇게 전치로 가도 돼요. 많은 양의 섬유질, 섬유질의 많은 양을 포함합니다. 껍질 안쪽에 하얀색을 먹으면 섬유질이 많대요. 그래도 뭐 안 먹을 거예요. 맛이 없잖아요. 440번. 440.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Edison is the ability for developing creativ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Edison, between A and B, A and B. 에디슨과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는 is the ability, 436. 능력입니다. 아유, 미안해요. For 내 손가락이 아니 막 눌러지네. 그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능력이야.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에디슨과의 차이는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됐지? 41번. 441. Let me have time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자, let me 해줄래? 부탁해주는 거야. 내가 let me have, 내가 갖게 해줘. 어떤 뭘 해부를 동사로 봤을 때 time을 목적어. 기억나죠?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핵심 되는, 그러니까 주절이라 그래요. 주절 주인된 절. 하고 싶은 말, 나 집에 갈 거야. I will go home, 집에 갈 거야. 만약 you 뭐 할까요? 네가 날 좋아하면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할까요? 되게 변태 같네요. 바보 같잖아요. 이게 주절 주어 동사고요. if가 때와 조건의 부사절이 되고 you like me. 이건 종속절이라 그래요. 속해 있는 절. 아, 이건 부사절? 종속절? 아이고, 의미 막 그 종속절 이런 말은 일단 뺄게요. 그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없어도 되는 절. 이거 종속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부사절이요. 부사절. 네. 종속절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I wonder. 나 궁금해. If you like me. 이러면 만장 문장도 좀 맞네요. 자, 이러면 I가 주어, wonder가 동사, if가 목적어죠. 맞죠? 이걸 종속절이라 그래요. 주절 안에 접속사가 문장을 끌고 들어온 거를 종속절. 주인 아래에 있는 애니까. 주인은 주어도 I wonder if you like me. 이 전부가 주인이 되는 절.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이 목적절, 목적어가 되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안에 문장을 갖고 왔죠. You like me. 이거를 명사절이라고도 하고, 명사가 목적어 된 절, 명사가 문장으로 절을 이루어서 목적어가 돼서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딸려오는 절을 종속절이라 그래요. 이건 명사절과 한 번 더 해드릴게. 자, 이걸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다시 아래로 갔을 때 난 집에 갈 거야. 근데 이번에 if는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의 부사절.
이렇게 딸려오지. 자, you가 주어, like가 동사, me가 목적어. 이렇게 실제 주절이 아닌 주절 외에 부사절이나 명사절, 이 안에 들어간 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시 표시로 구분을 해 드릴게요.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let me have time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이 전부 다 보예요. 보인데 have라는 보의 시작, 동사 원형에 그러니까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보로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에 어쨌건 have가 동사적 기능을 하니까 이 동사에 따르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시로 해드릴게. 요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야. 이거는 언제든지 또 설명을 더 드릴 거야. 좀 지루하시더라도 다 하셔도 너무 지루하면 스킵해라. 자, 됐지? 이 기본 강의의 기본 수업의 목적은 강의 참 강의는 개뿔자. 그냥 내가 기본을 너희한테 주고 싶은 목적은 정말 기본을 완벽히 해냈으면 해서야. 기초를 완벽히 끝냈으면 해서야. 그러니까 어법을 잘 몰라도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구문을 다알 거고 어느 정도의 영작을 할수 있기를. 그리고 고등학교 서술형 ABCD 빈칸이 뚫렸을 때 어형 변화를 할수 있기를 원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 기초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에센셜하고 마스터에서 조금 더 상위를 칠 것이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자, 다시 돌아가서 Let me have time.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어떤 시간? 내가 생각해 볼 시간이죠. 뭘 생각해? 너의 제안에 대해서. 자, 명사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생각할. 명사 앞에 있고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지. 자, 왕, 신하, 거지. 네가 왕이야. 그럼 뭐 쓰겠어? 니네 집에서 일하는 건 신하 써야지.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옆에 니 친구 거지 새끼 있지? 너랑 걔 쓰겠니? 얼굴 보고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지. 거지는 누구 집에서 일해? 신하 집에서 일하지.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는 건 무조건 뭐야? 형용사. 형용사 꾸며주는 건 무조건 뭐야? 부사. 봐봐 우리 거지 새끼들. 혼자서 잘 놀지? 그리고 꼭 친구랑 놀지. 됐어? 동사까지.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 오케이? Let me have time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442번 갑니다. 442.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to deal with last month. 나는요, I가 주어, 443. I가 주어, head가 동사. Lot of school. 많은 학교와 친구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면 진짜 싫었겠다. To deal with, 처리해야 할 이슈죠. Last month, 지난달에. 이거 deal with가 정확히 형용사죠. deal with, 다뤄야 할 이슈즈가 있었고요. Last 2 months는 지난달이라는 부사예요. 나는 많은 학교와 친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지난달에. 됐지? 443번. "443.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모든 우리의 꿈은요, can come true, come true. 사실이 됩니다. Be get good, go come none, Burton Mac 뒤에 형용사 부모가 되다. Be get good, go come none, Burton Mac 뒤에 형용사 부모가 되다. Be get good, go come none, Burton Mac 뒤에 형용사 부모가 되다. Be get good, go come none, Burton Mac 나만 하지 마, 이씨. 자, 우리의 꿈은요, 현실이 됩니다. If, 만약, we have the courage,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어떤 걸? 그것들을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그죠? 이 대문 주심습니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모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용기 있게 가봐. 44번. 444.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이거 나와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 얘기입니다. Impossible은요, is a word. 단어입니다. To be found. 발견이 될 단어입니다. 어서요. 단지 사전에서요. 바보들의 사전에서 발견이 되는 단어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거죠. 왜요? 45번이요? 445. Marie Curie was the first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이거요. 마리 큐리는요, was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기준이 과거니까 당연히 to receive도 과거가 돼. 다시 한번, 기준이 과거니까 to receive도 받아야 한이 아니라 받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 받았던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리 큐리는요, was the first woman으로, 첫 번째 woman으로, 첫 번째 여성으로서 자격이죠. 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해도 돼요. 마리 큐리는 첫 번째 여자로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She is the last woman me that marry fall in love. 뭐 상관없어요. 그 여자는 그는 마지막 남자, 마지막 여자입니다. For me, 내가 결혼할, 내가 사랑에 빠질, 내가 사랑에 빠질 마지막 여자, 마지막 남자입니다. For me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It to marry to fall in love.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 형용사적 용법이 돼. 자, 이럴 때 나는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 넌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지막 여자야. 할까 말까? 너무 늦게 했어? 너무 재수없었어? 자, 너 진짜지? 야, 니네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지막 사람이지.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고. 할까? 안 해. 할까? 에이, 안 해. 하자. 뭐래? 안 하지. 자, 마지막 여자, 마지막 남자. 자, 내가 결혼할 거야. 내가 결혼하고 싶어.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어. 자, 사랑에 빠지고 싶은 1등부터 만등이 있어. 누구랑 먼저 사랑하고 싶어? 1등이랑 먼저 사랑할래? 만등이랑 먼저 사랑할래? 1등이랑 먼저 하지. 1등이랑. 그지? 야, 소개팅을 갔어. 만 명이 나왔어. 내가 마음에 드는 순위를 1등부터 찍었어. 근데 넌, 그녀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지막 사람, 만등이래, 만등. 그럼 이 만등이랑 사겨 말어. 말아야지. 이해돼? 그래서 그, 아이고, 빨간색으로. 더. 라스트 투부정사 나오면 결코 안 할 사람이야. 됐죠? 결코 부모를 안 할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기억해 주세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해석이 안 돼요. 뭐 볼 일은 많지 않아. 고3 때까지 한 번? 한 번 보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좋아해요. 옛날 쌤들은. 446번. 446. You have no one to blame but yourself. Because your life is the fruit of your own doing. You have no one to blame. 너는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비난할 어떤 사람도. To blame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원 뒤에서 꾸며주죠. But yourself, 네 자신을 제외하고. 여기서 but은 except의 역할. 네 자신을 제외하고. Because, 왜냐하면 너의 삶은요, is the fruit, 열매거든요. 결실이거든요. 너희가 너의 your own doing, 네 자신이 한 것의 결실, 열매거든요. 너는요, 너를 제외한 어떤, 그러니까 너를 자신을 제외하고는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넌 너만 비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지 말라고요. 네 삶은 your own doing, 네 스스로가 해낸 결과거든요. 되셨어? 447번. 447. As long as you are prepared,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As long as 뭐 하는 한 you are prepared. 아를 동사 prepared를 보호로 봐도 돼요. 네가 준비가 되는 한 there is가 동사 nothing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To worry about
걱정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 worry about이 no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고 준비된 일인데 뭘 걱정해 됐어. 448번 448 Money is not an aim to live for, but just a means of exchange. 맞는 것 같아. Money is not an aim. 돈은 is not an aim. 목표가 아니죠. To live for. 그 목표를 위해 살.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내가 목표로 두고 살. Live for. I wanna live for you. 난 너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해. 자, 돈. 하라고 씨. 돈. 해! 아, 이제 뭘로 웃겨주지? 아니 듣다 보면 지루할 것 같아서 막 간간히 웃겨줄 걸 생각하는데 별로 웃길 게 없다. 아, 잘 봐. 웃기지? 얼마나 웃겨? 즐겁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 난. 얼굴 보는 것만으로 니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 나도 니들 보면 그래. 자, 돈은요 is not an aim. 목표가 아니죠. 그 목표를 위해 사는 거. 난 너를 위해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for you가 되죠. 그러니까 목표, 그 돈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목표로 삼고 살 게 아니고요. 단지 a means, 수단이라고요. 수단. 뭐의 수단? Of exchange, 교환의 수단이라고요. 449번 갑니다. 449. It's a terrific house to live in. You can feel the seasons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s. It's a terrific house. 450. It's a terrific house. 굉장한 장소입니다. To live in. 살 굉장한 장소죠. You can feel the season. 계절을 느낄 수 있어요.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 크다란 무슨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크다란 그 유리 창문 거시기를 통해서 그 시즌을 볼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거 할게요. 450. You have only one chance to make a first impression. 자, 너는요. You have only one chance.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가 주어고 have가 동사. 그 only one chance가 목적어입니다. To make a first impression. 첫인상을 만들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첫인상 잘 만드는 거. 어떤 모임과 관계에서 나 이거 실험해봤거든 한번. 그러니까 꼭 의도했던 건 아닌데 진짜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거 진짜더라. 그러니까 첫인상이 별로면 호감을 사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 약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어야 호감을 줘야 그 사람도 나한테 조금 더 다가오는 건데 그런 걸 별로 아 미안해 이게 실험이 아니라 내가 원래 첫인상이 개떡 같아서 원래 개떡 같아갖고 그랬을 거야. 그래 무슨 실험이니 그냥 겸손히 솔직히 얘기할게. 그러다 보니 어렵더라고. 그렇다고 막 너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호의적으로 친근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51번 451 The candidate was elected on a promise to expand welfare policy. The candidate, 그 후보자는요, was elected, 뽑혔습니다. On promise,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속으로 뽑혔죠. 어떤 약속이에요? Expand welfare policy, 복지 정책을 확장한다는 약속이죠. 이건 동격처럼 봐도 돼요. 약속에 대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냥 promise의 동격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볼까요? Chance라는 명사 뒤에 to make a first impression. Promise라는 명사 뒤에 to expand welfare policy, house 뒤에 to live in, aim 뒤에 to live for, nothing 뒤에 to worry about, 그 다음에 you have no one to blam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첫 번째 여자 뒤에 to receive the Nobel Prize, a word 뒤에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까지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그 다음 443번은요. Courage 뒤에 to pursue them. Issue 뒤에 to deal with. 그 다음에 time 뒤에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이런 것들이 있죠.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수식 역할을 하는 거.
됐지? 자, 힘내서 계속 이어서 갈게. 452. A barking dog seldom bites. 자, a barking dog, 짖는 개는 어휴, 펜을 안 바꿨어요. Seldom bite, 결코 물지 않습니다. 빈수레다, 요란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ing가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나온 거. 이제부터는 ing의 후치 수식이 될 거야. 53번. 453. Anyone attending the seminar should register in advance. Anyone 명사 attending the seminar, 세미나를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should register 등록해야만 합니다. In advance 미리. 미리 먼저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막 이러고 있었지? 집중하면 점점 앞으로 간다. 자, anyone이 attending the seminar, 세미나를 참석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등록해야만 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미나를 참석하려면 그 누군가는 등록해야 돼. 해석을 그 명사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의 후치 수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건 이 형용사도 이 명사의 동작을 말하는 거거든. 이제부터 나오는 ing는 동사가 바뀌어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그냥 동사는 당연히 아니야. 동사는 뭐마 다로 끝나는 이 should register 이런 게 동사잖아.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겠지. 자, 이 ing를 하지만 동사가 바뀌어 만들어진 주어의 동작으로 볼 거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attending 하잖아 세미나에. 그 attending 할 그 사람은 should register 등록해야 돼. In advance 미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드릴게. 454번. 454. Some aromas have a relaxing effect on the body. For example, lavender. 몇몇 아로마는요. 몇몇 아로마, 몇몇 향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relaxing effect. 뭐지? 그 휴식을 주는,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On the body. For example, lavender 같은 거요. 55번. 455. According to doctors, hair turning gray runs in the family. According to doctor, 의사에 따르면 hair, 머리카락이야. 근데 hair, 머리카락이 turning gray, turn 뒤에 형용사, 비계꾸 고급 넘팔턴맥 뒤에 형용사, 뭐뭐가 되다. 비계꾸 고급 넘팔턴맥 뒤에 형용사, 뭐뭐가 되다. 비계꾸 고급 넘팔턴맥 뒤에 형용사, 뭐뭐가 되다. 머리카락인데 어떤 그레이가 되는 머리카락이 런즈, 달립니다. 가족에서 막 달려, 막 겁내 달려, 막 식구들 사이 막 달려. 미친 거지, 그지? 자, 그 유전입니다. 유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흰머리 유전이래요. 아, 요즘 머리 많이 빠지는데 머리 빠지는 거 유전인가? 우리 집은? 자, 자, 나만 그러지? Hair turning gray. 몰라, 나도. 괜찮아, 난 빠져도 귀여워서.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56번. 있지. 완벽함이 퇴색되잖아. 아, 너무 많이 자서 그래. 더 역효과 났어. 56번 갈게요. 언제 다 해? 456. Books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are popular these days. Books? 책입니다.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책인데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 인기 있대. 책이 성공과 행복을 다룬대. 그게 인기 있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책들은 인기 있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부사요. 자, 57번. 457. About a third of the students graduating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have taken jobs in the IT industry. So, about a third, 3분의 1이죠. 1하고 3. 자, 1하고 3이잖아요. 기수 나오고 서수. 난 가로 세로 서수 기수 횡, 종 이런 거 헷갈려요. 자, 3분의 1 of the student 학생들의 3분의 1이에요. 학생들의 3분의 1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most of the, some of the, half of the, double of the, 뭐 몇 퍼센트 of the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 동사 수일치의 핵심 되는 주어는 student가 주어. 그러니까 동사는 half. 학생들의 3분의 1입니다. 자, 학생들 명사인데 뭐해? 이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야? 졸업하죠.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우리 대학의 Technology, 기술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과대학 하면 될것 같아요. 공대.
공대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의 3분의 1은 have taken job. 직업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IT 산업에서요. 그런가요? 자, 58번이요. 아, 우리 학교가 아니니까요. 458. You're not allowed in here. Did you miss the notice saying keep out? 자, you're not allowed in here. 너는 허락되지 않아. In here.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게 허락되지 않아. Did you miss? 너 놓쳤니? The notice? 그 공지. 어떤 공지? Saying keep out? 말하고 있지. 꺼져. 밖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Keep out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공지를 너는 놓쳤니? 됐어요? 안내문 못 봤어? Did you miss the notice? Saying keep out? 자, 59번. 459. Love is the big booming beat covering up the noise of hate. 사랑은요, is the big booming beat. 큰 booming 그 붐이잖아. 붐붐붐 하는 그 붐베트 그 이걸 어떤 그러니까 쿵쾅거리는 소리. 사랑은요, is a big 큰 커다란 booming beat입니다. 근데 그 비트는 뭘 덮고 있어요? Covering up the noise of the hate. 오, 증오의 소음을 덮고 있대요. 오, 그러니까 증오가 이렇게 퍼지는데 우리끼리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봐요. 증오가 퍼지는데 사랑으로 하면 사랑이 이거를 싹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나 보죠. 사랑은 증오를 이길 수 있는 힘이야. 자. 460번. 460. The United Nation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ing world peace, civil rights, and anti-terrorism. 유엔은요. United Nations, 유엔은요.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야? promoting, 촉진시키는, 유발하는 world peace. Civil rights and anti-terrorism을 유발시키는 국제적 조직이야. 61번 갈게. 461.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인생은 여행이지. 안내된 여행이 아니라고 근데. 그냥 관광이 아니라 투어는 관광. 저니는 나 혼자 하는 그런 여행으로 보면 돼. 62번. 462. Only a life lived for others is a life worthwhile. 자, 62번. 이 코는 꼭 이런가? Only a life, 삶인데 live, 살게 된 삶이야. 이거 원래 live가 자동사를 거의 안 써. 타인을 위해 살게 된 그 삶이 is a life worthwhile,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래요. 타인을 위해 살게 된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래요. 뭐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거든요. 난 아인슈타인 생각 진짜 모르겠어요. 농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해하는 게 진짜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생각 이 말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명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63번이요.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존경하지는 마음속 우러러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 아인슈타인 싫어한다고 막 그 올리지 마시고요. 네가 뭔데 감히 아인슈타인을 있다는 거 하지 마요. 63번이요. 물리학 애들한테 아인슈타인 싫어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63번이요. 463. A watched pot never boils. A watched pot never boils. Watched 감시되는 팟은요 결코 끓지 않습니다. 주목받는 팟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기다리면 그러니까 배고플 때 라면 국물 올리고 끓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근데 다른 거 뭐 하다가 그냥 물 올리면 어디서 끓어 있잖아. 그런 거. 64번. 464.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이거 진짜 맞아요. 후회. 명사죠. For wasted time. 낭비된 시간을 위한 후회는요. is more wasted time. 더 낭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살지 마. 앞에 거 보고 살아. 아, 나 진짜 이렇게 살았는데 33이 되면서 33이 될 때쯤에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만 후회하고 앞을 봐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앞을 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중이야. 그러니 삶이 진짜 엄청 나아진다. 삶의 자세나 어떤 분위기나 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도 아, 나왜 그랬지?가 아니라. 그래서 미안한데 실수를 한번 해도 막 아, 실수 어떻게 하지? 아, 짜증나. 아까 그거 다시 찍을까? 막 이랬는데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거기서 나온 실수들은 조금은 더 관대해지기로. 단 이제 꼭 편집해서 바꿔서 자를 거예요. 근데 아직도 편집은 잘 못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건 한꺼번에 모든 걸다 찍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들이 보이면 1대1로 질의응답하면 되니 그렇게 물어보면 돼. 65번. 근데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을게. 이건 약속할게. 65번 갈게. 465. Things acquired with little effort are easily lost. 자, 무언가가 things 상황 말고요. 무언가가 acquired 획득이 되죠. little effort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채 얻어지면 그 무언가는 are easily lost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은 무언가는 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66번. 466. The secret funds scandal revealed in today's news may b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e Secret Fund Scandal. 이거 비밀스러운 자금 스캔들이래. 비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비밀 자금 스캔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자금이에요. 자, Revealed, 드러난. In today's news, 오늘 뉴스에 드러난 Secret Fund Scandal은요, Mayb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단지 빙산의 일각이래. 67번. 467. Good music played in the office inspires the workers and changes the whole atmosphere. Good music, pride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연주되는 좋은 음악은 inspires, 영감을 줍니다. The workers and changes. 그 근로자한테. 그리고 changes. 바꿉니다. 오, 이 end는 inspires랑 changes를 병렬하는 접속사네요. The whole atmosphere,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And를 이렇게 그냥 세모만 치는 것들은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요. 뒤에 동사가 나온다고요. 이때는 inspires랑 changes를 연결하는 접속사. played in the office는 명사, 뮤직 뒤에 수식어구로 나오는 PP. 68번. 468. Rumors published on the internet now quickly become facts, regardless of their reliability. 자, rumors 소문이야. published 출판이 되는 소문.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출판된 소문은 지금 become fact 사실이 되고 있어. 그들의 reliability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신뢰성 심 지금부터 예정된 약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 멀리 시리가 울렸어. 우리 시리 언니는 그냥 울려. 그 구글도 한번 이번에 학원 핸드폰을 구글로 바꿨거든. 근데 구글형도 그냥 울려. 구글형은 참고로 남자고 시리는 늘 여자지? 시리도 남자로 되나? 시리는 언니인데 가끔 밤에 형이랑 언니가 동시에 같이 얘기할 때 있어. 핸드폰 두개 다른 거 갖고 다니니까 되게 웃기더라. 자, 이번에도 시리 언니가 뭘 찾을 수 없다고 울렸어. 자, 됐죠? 진짜 웃겨. 자, 나만 웃기니? 나만 웃기면 돼. 인터넷에 출판된, 인터넷에 드러난 소문들은 지금 사실이 되고 있지. 그 신뢰성과 관계없이. 자, 69번.469. Truth is like the moon, hidden by thick clouds on a dark night. Truth is like the moon. 달과 같대. 어떤 달이야? 숨겨진 달. 어디에 숨겨진 달? Thick cloud. 두꺼운 구름에 의해 숨겨진 달. 달. On a dark night. 어두운 밤에. 마지막 470번. 아유, 마지막 좋아. 하지만 이는 하나 더 들어. 470번. 열받지. 그럼 난 오늘 6개를 찍을 건데. 좋겠다. 하나만 들어도 돼서. 70번 갈게요. 힘내. 470. DNA is in the genetic material found inside every cell of your body. DNA는요,
is in the genetic material, 유전적 물질입니다. found, 발견되죠. inside every cell of your body, 너의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발견이 되는 유전적 물질입니다. 자, material 뒤에 found 나오죠. 자, 명사 뒤에 found inside every cell of your body, 명사 뒤에 hidden by thick cloud, 오늘 dark night 해도 되고요. 자, rumors, 명사 뒤에 published on the internet. 자, music, 명사 뒤에 played in the office. 자, scandal, 명사 뒤에 revealed in today's news. 마찬가지로 things, 명사 뒤에 acquired with little effort.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명사 뒤에 PP는 다된것 같고요. 명사 뒤에 ing는 organization, promoting world peace, civilized and anti-terrorism. 459번, bit, 명사 뒤에 covering up the noise of hate. 마찬가지로 notice, 명사 뒤에 saying keep out. 451번, student, 명사 뒤에 graduating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이게 다 명사 뒤에 수식해주는 ing나 pp였어. 이런 것들. 원래는 전치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면서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운 구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책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덜 했어.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일단 한 번만 봐두고, 다음에 또 나오는 파트에서 이게 잘 맞는 것들은 계속 설명해 드릴게. 자, 고생하셨어. 힘내서 테스트 잘 봐.